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식당 여러분도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정리를 여기 안에 있던 예전에 ASMR에서 찍은 상자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안에 내용물을 갖다 채우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인형 모터리랑 소품을 넣었거든요. 많진 않지만 이렇게 귀엽죠. 회사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려서 리뷰해드릴 건 이거 좀 치울게요. 텅에서 안 잡히니까. 치우. 밑에 얼룩이 하나 좋다. 이게 안 보이네. 전도 좀 깔고. 충전선도 치우.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건 충전기 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 택배 주방에서 안 되니까. 이런 건 틀린 거 쓰면 예뻐요. 팬츠. 택배 받을 때, 티셔츠 드릴 어쩔 수 없다. 자, 버리고. 이거 습관이 안 되죠. 어차피 땡큐를 고맙다는 건데, 내가 고맙다는 말을 쓴 이유가 지금 당장 없어. 고기 먹은 거 말고, 나한테 내 스스로 고맙다고 땡큐할 일이 없어. 듣기가 힘들어, 감히. 빵칼이라도 쓸까? 가위가 보면 가위 꺼내기가 힘드네요. 이걸 어떡할까요? 저걸 무식하게 이쪽으로 뜯어버리는 소민형이에요. 플로티드 갖고 온 지 얼마 됐는데 무슨 소민형이냐고요? 사실 이것도 같이 시켰는데 이게 늦게 온 거예요. 또 시킨 거라기보다 늦게 왔어요. 가격은 플로티드보다 조금 더 비쌌는데 9,000원 차이였고 차이 없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민형은 그때 밑으로 돈을 돌렸던 건데 일단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주니까 크림베리 라고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 화면 너머로 느껴져요. 짱 좋아요. 아, 소품이 좋아해서. 아, 오늘 또 있네요. 특전부터 볼까요? 크기가 20cm, 속성은 없다고 무속성이고, 바코드는 흐릿하게 되어있네요. 카드랑 같이 포토카드에 넣어주셨어요. 탑로더? 탑로더는 제가 이 아크릴로 해봤더니 깨지더라고요. 스티커 붙여주니까 너무 좋네요. 코팅지를 코팅 한번 해주고 싶은 비주얼이야. 너무 아깝다. 너무 귀엽고 카드는 따로 보관을 할 거라. 크림베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옷은 원래 이런 옷인가? 내 옷장에 옷을 뭐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디만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옷장인지 모르겠어요. 구매했던 거라서 얻어온 거를 사온 거라서 중요한 거랑 꼬리는 자석으로 붙을 수가 있고요. 따라단 이분이 레이스로 귀가 이렇게요. 너무 귀여워. 난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눈에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파란색, 하얀색, 아이보리 여기도 이렇게 머리 브릿지까지 털도 달려있어. 세상에 제 생각보다 너무 비주얼이 좋은데요. 리본에다가 분홍 파랑 리본, 분홍 리본. 이게 좋은 아이디어. 경락 마사지 좀 받을래? 얼굴 조금 크다 너. 제가 나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인형 옷을 입어봐야겠죠. 인형 옷은 일단 여기서 머리핀, 오징어 바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되게 좋은 인형 옷은 없고요. 따로 제가 빼놨어가지고 인형 따로 빼놨었거든요. 근데 기억력이 별로 안 좋네 내가. 없다 좋더라. 기억력 어쩌면 좋아. 인형만 따로 빼놓은 걸 기억을 하는데 어디다 뒀더라?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큰일 났어. 어떡해. 이거 알려주실 분. 내 생방송이 아닌데 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일단
제가 요인데 다 넣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따로 빼놔갖고 지금 넣고 잠시만요. 아 우선은 요거 요거 통에 있는지 봅시다. 짜잔. 인형 옷이 있기는 있는데 큰 옷은 아니고 조그만 옷들이네요. 토끼꼬리 얘도 있는데 비네스 거라서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보라꼬리. 근데 보라꼬리보다는 털 복슬복슬 보는 꼬리, 전 이런 복슬한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산리오 시나무로 거. 무슨 어떤 인형이 대체 맞을까요? 항상 보니까 다 안 어울리더라고. 너도 안 어울리니? 넌 조금 잘 어울린다. 근데 약간 미용실에 쓰는 그런 것 같아갖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옛 교차시켜서 망토로 씁시다. 나름 잘 어울리는데 팔이 안 보이니까 덜 귀엽네요. 펭귄 턴? 팔이 보여야 예쁘게 생겼는데 너한테 안 어울려. 어울리는 것도 애들이 없네. 이 옷이 머리핀도 한번 재줄까요? 일단 이거 통부터 닫고. 이 통은 예쁘긴 한데 닫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내가 오늘 무리를 많이 했는지 자다 깨다도 안 하고 기절했던 저는 잠을 엄청 많이 잤어. 고기 먹고 바로 잠을 엄청 많이 잤어. 제가 화면 정지하고 나중에 다시 꺼내와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을 좀 해보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잠결 깜빡했었는데 인형 통에다 보관했었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는 일단 새 옷부터 입혀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토끼꼬리는 항상 잘 빠져서 조금 불만인데 플루티드 꼬리도 잘 만나볼까요? 잘 맞네. 머리색이랑 좀 안 어울리네요. 혹시 이 옷이 또 이 꼬리가 더 잘 어울려. 얘도 토끼래. 고양이기는 토끼. 곰처럼 생긴 귀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나름 잘 어울리나 해볼까요? 귀가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옷이 별로 안 어울리나? 콧대부터 입혀볼까요? 요즘 추운데 겨울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겨울이야.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제 겨울인가 11월이니까 날씨 개념 없는 소금씨. 옷이 좀 크네요. 잘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옷이 커. 너무 부담스러워. 잘 어울리니 잘 어울리나 그래도 이렇게 그냥 맞춰버리면 좀 그렇긴 한데 소매가 안 맞아요. 단점은 안 해 옷이 없어. 변태 변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옷으로도. 근데 뭔가 요다 느낌이 나긴 한다. 원래 이게 요다 옷이거든. 이거 말고 크기가 좀 커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좀 힘들지만 가디건하고 이것도 같이 되어있는 걸 입혀볼까요? 얘는 플루티드한테 입혀야 어울릴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이게 심지어 15cm인 것 같기도. 아니 20cm 맞구나. 일단 입혀보긴 입혀봐야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입혀봅시다. 사실 좀 귀찮아요. 똑딱이 단추. 옷은 잘 만들어진 퀄리티인 것 같아. 사실 이게 비싼 옷이라 전독식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방에 있던 인형이 옷을 뺏어왔으니 나름 잘 어울린다. 이거 말고도 자켓도 있어. 근데 이미 가디건이 있는 옷이니까 이걸 입히기에는 좀 작아요. 15cm가 내가 입을 때 생각보다 많이 없나요? 생각보다 많이 있을 줄 알았다. 그치도 않은가 봐. 고양이 귀 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속옷이나 입혀볼까요?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옷을 입히기도 애매하네. 털이 달리는 옷이 인형옷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하나 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근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입혀볼까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이게 약간 응원단복 같아갖고 아무도 안 어울리길래 못 입혔던 옷인데 너한테 잘 어울리면 내가 입혀주고 좋지. 약간 이 옷이 예쁘긴 한데 응원단장 옷 같아갖고 피면 아무도 안 어울리더라고. 근데 하늘색의 찰떡인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내가 이 옷밖에 없어서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 귀엽지 않아요? 네가 하니까 좀 응원단장복 같잖아. 은근 잘 어울렸어. 이 리에스가 너무 좋아. 요새 겨울 다 돼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입혀주고 바디슈트. 이 와인은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이 옷이 이 아이한테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려나? 토끼랑 같은?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려. 바지는 검정 바지도 있고 이 바지도 있는데 세트거든요? 다른 인형에서 뺏겨온 옷이긴 한데 이 아이한테 입혀줄까요? 저는 그래도 좀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어울리는 걸 입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바지야 잘 들어가라. 천 벗겨져 버렸어. 이거 너의 옷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인형맥으로 하는 소리지. 자다 깨갖고 지금 좀 비몽사몽한데 아침에 택배 갖고 오면서 갖고 온 아이는 입원을 해줘야죠. 그래도 정상이 있겠죠? 엉디엉디 엉디방디 튀어불로 튀어나왔어. 짱구 엉덩이 같아. 그쵸? 나름 귀여운데? 여기 꼬리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벗은 느낌인데 앞에도 좀 제대로 입혀줘야겠죠? 너무 바바리맨 같아. 지금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바지 끌어올려 이거 변태야.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줘 봤습니다. 팔까지 걸어서 약간 중국인형까지 생겼어. 나름 되게 귀여운데? 나는 만족스러워. 자서 붙어라. 나름 졸깃땡. 이렇게 해서 제가 크림베리 옷도 입혀봤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답답해요. 바지를 좀 올리고 근데 보면은 앞에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잘 안 들긴 하는데 귀엽거든요. 개복신은 아까 바꿨던 거 이거까지 해줄까요? 새 가방 할래? 귀엽게 가방 좀 할까?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서 좋네요. 이렇게 이거는 없애버리고 싶어. 뜯어냅시다. 아까우긴 한데 어차피 팔 건 아니니까 어디 가서 됐어. 뜬금없는 바다도 아닌데 개복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가방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매죠. 그리고 머리핀도 좀 해주고 싶은데 꼬리가 잘 안 붙는 게 제일 싫어. 이런 옷은 사실 여기가 좀 떼어져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외투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마네가 보이니까 하나만 더 풀을까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붙여있어. 예쁜 옷이라 머리핀도 해봅시다. 간호사 전에 받았던 그 서프라이즈 콘 시리즈에 있던 머리핀인데 나름 잘 어울릴 것 같아.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애기 장난감
고정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머리가 좀 짧네요. 잘 안 돼. 집게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머리는 좀 짧다고 하기가 힘들어. 그런 거 맞고. 그러면은, 아, 이거 뾰루지 났어. 생리할 때 가든지, 뾰루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분홍색에다가 파란색이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앞머리 핀. 이건 색깔이 부탁해요. 이거라도 할래? 머리색 비슷한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건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다. 내 눈답이 있는 날개 모양 그런 거. 예쁘잖아요? 여기에도. 이거를 해볼까? 아무한테나 잘 어울리던데 나름 화려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털이 짧아서 잘 될까? 고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귀에다 그러면 잘 어울려요. 딱 네 거다 야. 그리고 옷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입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애매해. 아까 그 옷을 입혀주는데 나오려나? 제가 머리핀 넣고 옷을 입히는 게 나을까요? 그래, 이 옷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용원 단장 목소리가. 바지는 그대로 입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인형 옷이 지금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바지가 응원 단장 것 같아. 이게 평범해서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귀여운 것 같긴 해. 그래도 바지가 안 어울려. 벗어 입혀놓고 벗기기. 아, 이건 이제 보니까 잘 어울린다. 이게 머리핀의 힘인가? 위에 바지를 맞춰야 되니까 조끼를 입혀볼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벗어봐. 가디건은 세트이긴 한데 이거 한번 입어볼래? 조끼로 멋있게? 멋있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 셔츠가 아깝잖아 그냥 두지. 반주가 하나인데 밑에 두 개 있어. 장식용이었어. 아니면 어떤 걸 키워도 상관없다. 아니네, 밑에 단추가 없네. 요것만 하는 게 맞네. 어떤 단추는 키워도 상관없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닌가 봐. 근데 이게 맞추기가 힘드네요. 됐다. 셔츠 꺼내. 멋있는 척 해.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평범한 가디건보다. 나름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다이먹으라는 거. 바지도. 입혀줘야겠죠? 셔츠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고 두 개 있을 텐데 큰 거 작은 거 하나만 있나 봐요. 15cm나 10cm 거밖에 없나 본데 다음 편에 대한 가디건은 어떡해. 아, 셔츠 하나 또 있네. 아니네, 여기 있네요. 셔츠가 하나 더 있지롱. 근데 이게 아마 이거 용인 것 같은데 이게 가디건 용이고 잘못 입힌 것 같은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 나중에 입히지 뭐 다른 사람한테 입혀도 괜찮아. 바꾸면 뭐 자기한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쵸? 전에 자기한테 말 까먹은 것 같고 엄청 헤맸는데 이게 기억이 났네. 큰 바지 입을게. 큰 바지 작은 바지는 고무줄 바지랑 그 그냥 바지랑 고무줄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리겠죠? 그냥 바지. 제가 오랜만에 무대 달빛 천사 노래를 들었는데 빠졌어. 되게
되게 좋아. 옛날에 아기 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지금들도 좋아. 힘들 때마다 들으면 힐링이 돼요. 잡다한 소리가 좀 많았죠. 이게 아직은 조금 모자란데 꼬리가 있으니까 얘가 그래도 꼬리를 넣은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아. 엉덩이가 덮으면 꼬리를 못 써. 이게 꼬리용 때문에 아마 짧게 나온 거 같거든요. 그 이것도 유준형 인형이 있던 거라 거기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늑대꼬리. 아 저도 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바지 짧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엉덩이 붙이라고. 왜 꼬리 이렇게 안 붙어?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자석이? 그런가 봐요. 약간 찔러졌네 꼬리가. 그거 잘 안 붙더라. 이렇게 해서 아이고 풀렸어. 꼬리 하다가 풀렸어. 거의 쉽게 잘 안 돼서 붙어라. 안 붙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짜잔. 이렇게 해서 멋있는 크림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은 그 옷도 입혀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귀염둥이가 완성이 되었네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멋지고 귀엽구나. 다 해먹어. 무조건 깜찍 귀염이라고 필요는 없잖아요. 얘가 풀렸어 또. 어, 어떡해요. 안 신기했더니 또 이렇게 됐어. 쉽게 좀 만들지 그러셨어요. 이거 만드신 분 힘든데요. 얘가 뚱뚱한 거니 왜 이렇게 안 맞아. 내가 손이 엉망인 걸 수도 있어. 두꺼워서 안 맞나. 됐다. 이렇게 나오면 자꾸 저기가 풀리나 봐. 잡은 상태로 고정시켜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얘도 셔츠를 좀 빼내라. 안주가 풀렸어. 됐어. 완성. 흰색의 크림베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유령이랑 저 약간 할로윈 같아. 그리고 이 디몬 피노키오의 이 책 얘도 인형 옷을 좀 넣을까요? 아니야 적당한 걸 좀 넣어볼게 나중에. 이렇게 흰색의 인형 옷을 넣고요. 이거 말고 머리핀 머리끈 이런 거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이거 머리핀에 젤리베어. 전에 그 클로티드가 아니 플로티드가 했던 젤리베어 구미베어 또 다 해먹어. 이쁜 거 여기다가 또 해줄게요. 날 짧아도 잘 될 것 같아. 잘 어울리니? 아니야 이거 리브 레이스에다 해줄게요. 잘 어울려.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 조금 뒤로 빼서 뒤에서 안치 뒤에 잘하고 토끼꼬리 자꾸 빠져. 꼬리는 그냥 없애버릴까요? 너무 안 맞는데. 됐다. 나란. 내가 결국 이 크림베리도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나름 만족하고요. 인형 신발도 생겨줄까요? 도농도농하게. 근데 이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까만 색상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걸이도 해주고 싶은데 귀여운 거 할래요? 안 맞을지 맞을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목걸이가 보니까 조금 꼬여있네. 꼬여 목걸이 줄이. 근데 약간 가느다란 목걸이 줄은 항상 꼬여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 불편해. 풀어내야 되는게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영상 찍으면 1시간 딱딱이라 시간이 사실 금이라고 금방이에요. 나 이렇게 여기다 빨리 늙어갖고 빨리 죽으면 어떡해. 시간이 너무 금방 가. 지금 목걸이 줄을 풀고 있어요. 이 아이한테 목걸이도 해줄까? 라는 생각 중이라서 이전에 너무 예쁜 목걸이 얻은 게 있는데 추억이라 네, 하고 갈까요? 회사에? 아니, 세부지하도 운영이구나. 고리를 풀면 좀 잘 풀리려나요? 고리를 풀어봅시다. 응. 그래도
엉켜갖고 거기 줄이 엉켰어. 엉켰을 때는 이거 푸는 게 좀 빠르니까 풀고. 아트박스에 돌아가는 볼펜 같은 거 있던데 귀엽더라고요. 나름 귀여운 것 같아. 우리가 예뻐도 있네. 그냥 흘려도 되고 카메라에 안 잡히면 답답할 수 있는데 저도 됐어. 답답해. 좀 푸는 거 힘들어. 조건 해주지 말까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영한 거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시간 다가 됐다. 풀렸어 풀렸어. 목걸이가 길어요. 이거는 잘 어울리고 같긴 한데 너무 길고. 너도 한번 해볼래? 너도 좀 긴가? 그래도 목걸이들이 좀 긴가? 제 목을 예전에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어갖고 닿는 걸 싫어해요. 이게 목걸이들이 되게 길게 만져주는 걸 많이 하는데 얘도 좀 길어서 안 어울릴까봐. 인형 목걸이가 아니라 사람 목걸이라. 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안 맞아, 안 맞아. 묶어줘야 돼. 목걸이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한번 돌려서 삥 돌려서 묶어주는 느낌? 그렇게 해야지 착용이 되고. 섞여주는 것보단 인형에 그래도 좀 해주는 게 이쁘지 않을까요? 제 목걸이 요새 거의 안 하니까. 섞여주는 기분이라 그래도 인형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건데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안 하는 게 낫겠어. 목걸이는 내가 가질게. 너 하지 마. 치워. 이거 크랜베리니까 그냥 도넛 파츠 같은 거 위에다 해주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청바지 자체 쓰기에는 인형 너무 아까워. 아 이거 좁게 자꾸 풀려. 간단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내가 수정을 하든가 벨크로를 붙이든가 해야 되나? 자꾸 풀려. 됐어. 모양 잘 잡고 꼬리 안 떨어졌지? 쫙 됐다. 잘 안 붙어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리뷰도 마쳤습니다. 붙이고 싶다. 너무 귀엽다. 도넛 도넛.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이었습니다. 너도 인사해. 안녕. 네, 오늘 만족합니다. 그래도 새벽이라 좀 텐션이 낮은 것 뿐이지 제가 이런 인형 되게 좋아해서 만족합니다. 인형 혹시 나중에 더 귀여운 게 있다면 바꿔서 입혀도 괜찮으니까 바꿔 입혀보도록 할게요. 옷이 약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바타스타 슈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인형 자체는 너무 귀여워요. 어차피 인형 옷 바꿔 입혀도 되는 거고 제가 또 예쁜 게 있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댓글로다 만약에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고 남겨주세요. 제가 딴 거 입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토끼 너무 귀엽다. 내 귀는 곰이야. 눈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안녕.